네네. 어떤 거? 어. 선생님, 그분 어떻게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봤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을 본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그때 그안 그래도 방송에서 근데 그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왔었어요. 진짜요? 네, 상담하러 왔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형체를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그 사진 보듯이 그렇게 보면 우리 날라다니게. 느낌 같은 형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서 맞거나 안 맞거나 저는 그냥 할머니한테 보여준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게 운 좋게 맞은 거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조작이냐, 맹세코 뭐 그거 조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전화점선은 있냐? 전화점선은 어떻게 조작을 해? 그거는 난 그거는 민필은 그쪽에 많이 와요. 저뭐 전화점사 어떻게 신청하냐 무료점사. 그럼 나는 이제 민필링 구독을 누르고 사실 진짜 모르잖아요. 전몇 번으로 해야 되는지 난 몰라. 민필링 구독을 누르면 내가 아는 정보는 그거거든. 뭐그 공지가 뜬다. 공지 가끔 뜨더만 뭐 3시 전화점사 뭐 그리고 거기에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보고 가셨나요,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노노노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고 그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내려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통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이름이나 저희가 다 오픈. 그리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근데 본인이 들으면 본인 목소리인 걸 알지. 아유, 모를까? 딴건 모르는데 음질이 일단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내려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부분 사례를 할 테니까. 그런데 이미 올라간 거를 뭐 내가 그건 또 내가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못하러 조작을 해. 그런 걸 못하러 조작을 해. 그럴 일은 없고요. 저도 그 댓글 봤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화점사는 여러분들이 민플리메시 4시 신청을 해주세요. 저한테 신청을 하면 저는 제가 그걸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저하고 신청을 하면 그거야말로 주작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는지도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오셔갖고 PD님들이 연결해주고 아니면 제 번호로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거는 주작이나 그런 거는 전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거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컨텐츠를 뽑기 위해 이제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사례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사연을 봤지만 저희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 사연에 대해서 저희는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근데 그때 그 경우는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처음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결혼 못한다. 셋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그 모습이 딱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인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머니 공수를 받으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걸름망을 안 걸러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면 저는 공수가 되려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셋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20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님의 어투 사람마다 어투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투가 있거든요. 공수를 주시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가끔 셋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다라든지 어떻게 결혼식을 셋이 해?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래 결혼은 너넨 할 수는 있어. 근데 혼자가 들어가서 둘이 나올 거야. 이런 공수를 준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애를 낳고 애 데리고 나왔어. 그래갖고 저한테 찾아왔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공수를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점사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 셋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저희 할머니는 이제 결혼을 못할 때 하면 안될때그 말씀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진짜로 셋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결혼식에 설마 셋이 들어가겠어? 그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할수 없다라는 거죠. 결혼은 여자 남자 둘이 해야 되잖아. 근데 느낌이 아무리 봐도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좋은 점사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
청아기가 이러다가 잘 못 맞히면 또 못 맞힌다고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응?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무 뭐 어? 진짜 실력이 공수를 잘못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점사를 봤다면 민필면서 안 올리겠죠. 그래 안 그래? 설마 그런 것까지 나한테 올리지 올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뭐 이 우리 여기 작가님들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작하고 할 만큼. 근데 힘들어. 진짜로 힘들어. 그리고 아 이거 얘기할게. 내가 이제 축원을 할 때 방울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방울을 많이 흔들어요. 그런데 이게 방울을 흔들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를 많이 물어봐. 근데 그 좋고 나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는데 그냥 아니면 들어와서 바로 공수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울을 구태 흔들 필요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방울을 흔들고 엽전을 흔들면서 축원을 하면서 공수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점 다 보고 왜 선생님한테 저는 방울을 안 흔들어 주세요. 방울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대략 난감이야. 이거를 저희가 그냥 흔들고 싶다 흔드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왜 작가님들이 왔을 때는 나하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할머니 축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항상 방울을 흔들지만 어떤 분들은 방울을 안 흔들어 주면은 성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울을 흔들고 안 흔들고는 내가 흔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기 싫어서 안 흔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방울을 흔들기도 전에 공수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구태여 뭐 어디서 사는 누구누구 할 필요 없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차이지 그게 뭐 성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